잘하겠다. 멋지게. 어, 그렇지. 네, 지금 드라이버 잡고 있었는데. 역시. 역시. 원들끼리는 통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저희 업소에 들어온 차량이 BMW F25 모델 X3 2.0 디젤 엔진이에요. 이 차량이 왜 들어왔냐면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난다고 해서 갑자기 방문을 하셨어요. 차량의 연식이 2013년식이에요. 13년식이고 주행거리는 19만 6천 18km예요. 자, 엔진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지금 엔진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악셀을 밟아보면 제가 듣기에는 타이밍 체인 소리로 느껴지고요. BMW 서비스 센터에서 체인 리콜을 받았는데 이제 체인 리콜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엔진을 내려서 작업하지 않아요. 보통 상부 체인만 교환을 하거든요. 상부 체인만 교환을 하다 보니까 하부에 있는 체인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소음으로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체인 리콜을 받으실 당시에는 하부 체인의 소음이 안 나셨을 거예요. 엔진 한번 열어볼게요. 이 차량의 엔진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엔진이에요. 타이밍 체인 이슈로 인해서 요거 N47 2.0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정말 출력도 좋고 엔진 소음도 굉장히 조용하고 다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타이밍 체인이 절손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현재는 하부 체인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고 엔진을 내려서 봐야 되는데 뭐 각종 터보 차저라든지 마운트라든지 나머지 부품들의 상태는 엔진을 탈거한 다음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은 여기서 진행을 안 하고 남양주 매장으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남양주 매장으로 이동 가자. 개선 개선 종이 방사하기 전에 배터리 마이너스 떼고. 네, 됐습니다. 작업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냉각수 라인부터 정리를 해줄게요. 차 리프팅을 해야 돼요. 차 올라가요. 이게 리콜 받은 체인. 잘하겠다. 멋지게. 안 묻었잖아. 아, 안 묻었네. 예, 안 묻었네. 잘했어. 목걸이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 이거 꼭 넣어. 저한테 신음소리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직접 내고 계세요. 하부체인 이만큼, 하부체인 이만큼. 이 하부체인이 크랭크에서 고압펌프 연료 돌려주는 거고, 얘도 텐셔너가 내부에 들어가 있어서 얘도 체인이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상부체인만 리콜해주고 여기 하부체인은 리콜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반쪽짜리 리콜. 풀면 얘가 스프로펫 이렇게 튕겨내는 게 다시 잠가야 돼. 자, 이거를 풀리스 쏙 딱 하고 다시 싹 돌 빼야 요걸 뺄 수가 있잖아. 요걸 살짝 요렇게 살짝. 아, 밀어서. 아니면 제일 좋기는 여기 삐 쑤시면 돼. 이런 거 좀 뭐야? 아, 진짜 뭐야? 좀 뿌리쳐 이게. 아, 갑자기. 아, 그저께 준영이가 나한테 소리 들으더라고. 네, 옆에 준영이 다시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오. 답사 답사. 어디야? 어? 배터리가 사전돼 보니까 용량큰. 그죠? 이거는 갈린 거. 체인 길이를 그렇지. 네, 지금 드라이버 잡고 있었는데 역시. 역시. 오일들끼리는 통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이게 체인 길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여기 요만큼이 늘어나 있는 게 눈으로 보이죠? 그, 아이고, 새 것까지 던져버렸네. 스프로켓은 어때? 스프로켓도 많이 갈려요. 스프로켓도 이게 오래되면 이게 갈려요. 지금 여기가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이게 옷에다 문대면 이 실이 달라붙어 있죠, 여기. 상부체인 교체만 했던 친구가 노아냐? 이 친구가 센터에서 상부체인만 교체 담당을 해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 체인의 코를 하나 끊어서 그리고 여기 위에 장비를 하나 물려가지고 새 체인과 같이 돌려가지고 교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교환하는 거는 리콜 상황에서 이 상부 체인 하나랑 상부 체인 텐셔너 하나를 교환하는 게 전부예요. 아, 로컨 커버 가스켓 그리고 요거 요렇게 교환하는 게 그 리콜 상황의 전부예요. 그치? 네. 토보 이거 완전히 나갔네. 여기 위아래도 여기 있고 앞뒤로도 유격이 있고 유격이 있는 상태로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좌우 유격이 있으면 소음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밸런스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앞뒤 유격이 있으면 임펠러가 닿으면서 소음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안에 이제 오일 라인이 들어가요. 몇십만 RPM씩 돌아가다 보니까 얘를 유난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 오일이 들어가는데 이 축의 유격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통해서 나오면 인터쿨러를 통해서 엔진까지 유입이 될 수 있고 가장 첫 번째로는 오일 소모, 엔진의 오버런 증상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연료이기 때문에 엔진의 오버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사실상 디젤차의 급발진 현상도 발생이 될 수 있죠. 터보차저는 이 엔진에 달려있는 장치 중에서 가장 비싼 장치이고 이 차량의 경우에 보통 한 200만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비싼 차량들은 터보 하나에 1000만원이 넘는 차량들도 있어요. 가끔 이제 소비자분들이 꼭 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가격의 차이 때문에. 근데 저는 재생을 안 쓰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정밀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팩토리에서 나오는 제품의 정밀도랑 재생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터보의 정밀도가 다르거든요. 10만에서 30만 RPM까지 회전하는 이 터보 차제의 경우 어떤 밸런스를 잡기 위한 작업들이 실제로 재생 터보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축의 마모 같은 경우는 축 전체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가장자리에 있는 베어링, 그러니까 부싱처럼 생긴 베어링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임펠러, 여기 날개 부분, 이 임펠러 부분이 파손이 돼서 교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 제품은 팩토리에서 제조하는 그 내구성이 좋은 제품들이 아니라 중국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재생 터보는.
물론 그것도 애프터마켓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짭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출들도 한 번 더 자기네들이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이런 틀 자체가 잘 맞지 않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축이 만약에 부러지거나 했을 경우에 얘가 날아가서 엔진 속으로 들어가면서 엔진을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란 말이죠, 이 부품 자체가. 그래서 얘를 중국산으로 교환한다는 거는 그 신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신뢰성이 떨어져요. 부품 내구성도 떨어지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 차량에서 터보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엔진을 탈거해서 작업을 해요. 탈거해서 작업하는 시간당 공임 플러스 터보의 가격이거든요. 만약에 재생 터보나 신품 터보에 불량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작업자나 아니면 차주분이 그 작업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문제죠. 네, 정품이 가장 좋아요. 정품이 가장 좋은데 실제로 정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사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품의 퀄리티랑 동일한 제품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팩토리로 납품하는 회사의 제품이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은 가레트 모션 제품을 주로 이용을 해요. 가레트 모션 제품은 실제로 정품과 동일한 제품이고요. BMW라면 BMW 마크가 있으면 마크만 지워서 나온 제품들도 있고, 납품하지 않는 제품 같은 경우도 동일한 퀄리티, 동일한 QC 안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터보를 분해해 봅시다. 자, 투입. 여기에 보면 요 임펠러가 닿아 뜨는 점, 임펠러랑 얘랑 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여기에 유격이 좀만 생기면 이렇게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구속 영역에서 또는 뭐 어떤 특정 영역에서 임펠러에 닿으면서 쇠 갈리는 소리가 분명히 났었을 거예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상처를 보면 여기가 더 많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축이 휘었다는 거를 의미할 수 있겠죠. 이거는 배기도 한번 빼볼까? 여기에 보면 이 임펠러는 여기랑 여기가 한 몸이에요, 이렇게. 중국산 터보들의 경우는 이런 오링들도 누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재생도 그렇고. 얘는 그래도 가볍네. 가끔 보면 이거 빡빡 해가지고. 여기 안에 보면 이 베인, 여기 움직이는 거. 이게 VGT 터보에서 배기의 유량을 조절. 그렇지, 공기 유량. 공기 유량? 배기가스 유량? 배기가스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 핵심 부품이에요. 엔진에 메탈 베어링이 손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메탈 가루가 들어가서 축이 깎여 나가고 이 부싱이 깎여 나가면서 결국은 간격이 넓어지고, 간격이 넓어지면서 이 오일이 양쪽 방향으로 새버리는 거예요. 지금 임펠러는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이쪽으로 세면 흡기로 오일이 넘어가는 거고, 이쪽으로 세면 DPF 쪽으로 오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오일이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배기 임펠러에 보면 여기에 그라인더를 이렇게 날려버린 자국 보이지? 이 날린 이유가 얘의 회전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요 나트를 보면 여기도 이렇게 깎여 나갔어요. 여기. 요거는 조립한 상태에서 회전 밸런스를 보면서 무게 중심을 맞춰준 거예요. 요 임펠러만은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교환을 해서 조립을 해놓고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여기 밸런스를 볼 수가 없거든요. 보통 타이어를 갈아도 휠 밸런스를 보잖아요. 휠 밸런스가 안 좋으면 차 핸들이 막 떨리고 막 차가 떨리고 하잖아요.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 축이 진동이 생겨요. 진동이 생기면 회전수가 떨어지고, 회전수가 떨어지면 출력이 저하되고, 진동이 생기면서 소음이 발생이 되고, 결국은 재생 터보는 이런 걸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고, 맞추는 장비가 있어도 실제로 이런 임펠러나 이런 부분의 재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구성 또는 신뢰도는 사실상 순정품과 100%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전 세계 모든 터보가 달린 차량에 애프터마켓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실제로 전 세계 모든 차량에 터보가 달린 차량들의 터보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전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가레트 모션 터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터보는 자, 가레트 모션 씁시다. 가레트 모션 우리가 흙기 청소한 건데 깨끗하네. 안에 카본 없잖아 지금. 타이밍을 맞추는 특수 공구. 긴장이 돼가지고 실리콘 양쪽으로 그 다음에 보트 걸고 예. 안에 청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인젝터는 클리닝이랑 세팅까지 다 해놓은 동아샷 장착 중에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리스를 살짝 보수를 하고 리얼 그리스를 가레트 모션에서 신품 터보가 지금 부착을 했어요. 박스를 한번 까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뜯었었던 이 고품 터보의 유격 상태랑 신품 터보의 유격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박스가 안에 보면 이렇게 포장이 말끔하게 되어 있어요. 충격이나 배송 과정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말끔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오, 무겁다. 이 매뉴얼이 있는지도 몰랐네. 이제 장착되는 부위에 이런 가스켓 종류는 요거는 이제 따로 부품을 주문해서 교환을 해줘야 돼요. 차량들의 출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공기를 압축시키고 과급해주는 장치예요. 요즘에는 이제 엔진이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가면서 예전에 3000cc 엔진을 보완하는 2000cc 엔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요 터보차저의 역할들이에요. 가레트 모션 터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축의 유격이 프라이어로 이렇게 잡아서 얘를 움직인다고 하면 실제로 하나도 안 움직여요. No, God, please. 이 애프터마켓 제품 중에서 가장 이 터보 차저의 유격이 적게 정밀도가 가장 높게 만든 게 가레트 모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산 터보를 주문했을 때랑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임펠러 부분이나 이런 축 부분들이 내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외관상으로 봐서만은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이런 데도 보면 정품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이렇게 긁어놓은 이유는 제작할 당시에 정품 마크가 찍혀야 될 자리거든요. 그걸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제 제조사의 마크를 달아서 나가면 상표법이 위반이 돼요. 애프터마켓 시장으로 나가면 정품과 동일하지만 정품의 가격 1에 70에서 50%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보가 고장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오일 관리의 부재예요. 오일젠 라인, 요 라인이 오일 관리가 잘 안 되면 열에 의해서 요 오일 구멍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윤활이 잘 안 되고 이 윤활이 안 되다 보면 여기에 이 유격이 생기면서 앞뒤에 유격, 좌우에 유격이 생기고 오일이 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교환하는 에어필터. 에어필터의 상태가 안 좋으면 이물질들이 들어가면서 임펠러를 손상시키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운전자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엔진오일 교환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엔진오일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갖고 있는 수명보다 더 길게 갈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레트 모션 제품 같은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얘기고, 중국산 터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일 관리 잘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장착하러 갑시다. 아니, 요즘 조리 대해서 뭐 음식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끝. 이제 엔진 올리면 되네. 다 된 거 아니야? 예, TPF 달고. 자, 요 X3 타이밍 체인 작업한 거는 지금 작업 다 마무리됐고, 작업하는 과정에 등속 조인트 하나가 좀 터진 게 있어가지고 하루가 더 지체가 됐어요. 시운전 한번 하기 전에 엔진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걸걸걸걸걸 하는 소리가 났었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나고 있고, 워터펌프랑 벨트가 상태가 좀 노후가 돼가지고 아예 작업하는 김에 같이 교환을 했어요. 터보도 어차피 교환했으니까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가봅시다. 아, 이상하게 볼이 있으면 볼을 잡게 돼. 원래 볼은 안 잡고 운전하는데 있으면 또 잡아. 차 이게 오래 타신다고 처음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소모품 교환하고 되게 수리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 처음에 오셨을 당시에도 타이밍 체인을 차주분께서 교환을 하고 싶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리콜이 있었어요. 타이밍 체인 리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만 수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하부 체인이 늘어난 거죠. 뭐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하진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리콜이 완벽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 대를 해야 되니까 BMW 입장에서는. 그 대신에 이제 찝찝해 하셨던 터보 내린 김에 그냥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약간 저희가 금액을 좀 비싸지 않게 작업을 해드렸어요. 시운전하면서 가속 상태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큰 문제 없으면 이제 출고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터보 어디 써야 된다고? 가레트 모션. 가레트 모션 써야 돼. 아, 진짜 가레트 모션 내가 좋아하거든. 왜 좋아하는 회사에서 광고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많이 강조한 것 같긴 한데, 가레트 모션 기억하셔야 돼요. 조용한데? 차주분이 사실 이거 차 되게 만족스럽다고 그러셨는데, 전대리도 이런 거 한대 사지? 항상 시운전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을 탈거를 하기 때문에 엔진 탈거하면 하체 부품들을 풀러요. 풀르다 보니까 그 볼트들이 체결이 돼도 원래 제 위치에서 조금씩 틀어져서 체결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볼트가 조금 들려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운전을 하면서 전체적인 하체의 느낌도 받아야 되고, 엔진의 필링, 그 후에 이제 누유가 되는 때가 있는지 한 번 더 떠서 확인해보고 마지막 출고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대로 출고를 하면 당분간 큰 문제 없이 돈 안 드리고는 좀 힘들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조용히 타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갑시다. 가서 출고 준비 하자고. 아, 당신이 하는 건 아니구나. 가자. 주인한테 가거라. 컨디션 좋을 때. 아, 나 이런 거 만지면 왜 이렇게 좋지? 매끈한 거. 이 쇠 가공 잘 된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 이거. 이게 뭘 자꾸 상상하게 하는데?